제가 보기에는 부상 오늘 약간 뒤심이 달립니다. 우선 약간 뒤심이 달려요. 좋아요. 저도 차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훌 올랐어. 내일 이렇게 때문에 약간 급발 지난 편이거든요. 제가 조금 더 이성을 찾고. 아? 하지 마. 하지 마. 아니야. 이걸 찾지 말고. 그 글로는 굉장히 저를 걱정해 주시더니 마지막으로 뭐 얄짤 없네요. 네. 그렇죠. 글은 돈이 안 되죠. 돈 티켓 사는 거 있으니까 뭐 그러실 권리는 있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비프리라는 곡을 들려드려야 되는데요. 자, 이 곡은 앉아서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서서 들어야 돼요? 많이 하대해주셨어요, 다들. 락이 진정한 락을 조금씩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비프리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무소유의 삶을 갈구하는 무소유라네요. 그 비슷한 거였습니다. 저 뭐 고기 없이 뭐 살고요. 집도 있어야 되고요. 네, 그냥 비프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정말 근심 걱정 없는 삶. 근데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욕심을 계속 부리면 계속 뭔가를 갈구하니까 그게 결국 본인의 갈감은 그런 반복된 악의 골목통으로 빠지니까 그때는 뭐 재물이 더 많아진들 뭐 인맥이 더 많아진들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주위의 것에 감사하면서 삶의 여유를 갖고 정말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게 가장 완벽한 행복이요 자유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곡을 부를 때마다 항상 명치가 조여오는데요. 오늘도 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곡을 작년 비프리 콘서트 때 여기서 불렀네요. 그때 토요일 첫날에 부르고 호텔에 가서 이불킥을 엄청나게 했다는 기억이 들어요. 내가 왜 노래를 만들어놓고 그때 그렇게 못 불렀지? 이랬는데 오늘 이 소혁 씨 곁에서 다시 한번 만회해 보겠습니다. 자, 비프리. 가볼게요.